60렙 빨리 찍는 방법은 F4를 눌려서 들어가는 캐시샵에 월간 1200 크리스탈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에브니 큐브 입장권 선택 상자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매달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신규 캐릭 나올 때 큐브에서 랩업해요. 이번에 준 물약 슈모의 물약을 먹으면 55렙인데 55렙부터 던전 3개 포함해서 총 34장을 먹으면 만렙이 됩니다. 좀 느긋하게 할게요 강화주. 와 씨부레 몇 번 눌러보지도 못하네 이거. 올인났다. 야. 이 캐릭으로 더 할 수 있는 거 뭐 없나? 비아키스 가서 뽕이나 뽑을까? 어 뭐 기믹만 하세요 와가지고. 아니 비아키스 가는데 왜 1600대가 왜 오는 거야. 아 나 진짜 피곤하네. 하타 갈래 그냥. 아 야 이거 하타 워블바 구합니다. 워블바 이거 혹시 라카이서스 예열 좀 하고 잡으실 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 설명. 상아타 미관문 보스 라카이서스의 체력이 30줄 이하가 되면 아피증과 피증이 증가하는 경로 버프가 쌓이는데 이 버프가 많이 중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카이서스를 때리면 평소보다 큰 데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프기도 엄청 아프니 주의. 저 딜뽕 한번 보고 싶거든요. 컨텐츠 도와주실 분 컨텐츠. 아 네네네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어 좀 맛있겠는데. 선생님들 이거 딜 살살 해도 되거든요. 저 딜뽕 좀 보게. 화염 스킬 안 챙기셔도 됩니다.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우와 우후 미쳤다. 잠깐만 데미지가 좀 쌉 에바였는데 방금. 힘거 하나 먹고 버블 아직 있지? 막갈라게 쳤다잉? 좋네. 자 스님 실리안 와 있습니다. 끝나고 워르드 블레이드님 잘 부탁드릴게요. 대폭발까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좀 아쉽다. 아! 시댕 60%네. 이 시간에 이 속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이거 혹시 워르드님 그 구속구 전담 가능하시나? 아 오케이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아 잠시 아덴을 좀 채워야 돼서. 라카이서스 졸라 재밌네. 원래 이렇게 재밌는 애였나? 라카이서스가 무언가를 불러내고 있어요. 자 선생님들 25중 한번 부탁드립니다. 25중 뜨끈하게 데워서 잡을게요. 고기는 익혀 먹어야 돼. 아덴만 좀 채워놓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원컵 날 것 같거든. 슬슬 들어가 볼까? 와 자 오늘 이 개쩌는 수라 영상을 위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 있어요. 바로 뭐냐? 커세어사의 다크스타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총 15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킥 버튼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수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의 슬립 스트림 방식 혹은 브루투스 방식으로 무선 연결도 된다. 한 번 풀칭하면 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요. 마찰이 적은 PTFE 재질로 이루어져서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이 가능해요. 오늘 보실 이 수라 영상 커세어의 다크스타 게이밍 마우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아드였어 아드. 자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와 이것보다 더 즐거울 순 없어요. 개지렸다 진짜. 찐텐으로 저렇게 소리 질러본 거 처음이네.
맛있다. 이거 진짜 개지려. 이거 안 한다? 인생 반 낭비인 것 같은데. 근데 나 16중이다. 하지만 호신투기로 버티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백잡는 게 아직 버릇이라. 아, 안 돼. 못 참아. 못 참아. 야, 이거 뒤졌다, 이거. 모든 준비가 됐다. 자, 아덴 채워놨고, 각성기 있고요. 아, 불길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 패턴 마이. 달다. 이거 지금 내 딜이 센 것도 센 건데 이분들이 지금 딜 조절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딜뽕 좀 바라고 가시죠. 뭐야, 칼이 끝나기도 전에 무력이 돼버린 거야? 야, 무력 개직네. 주변이 라자람의 기운에 반응하고 있어. 이걸 이용할 마무리해. 아, 이거는 솔직히 성능이고 자식을 떠나서 수바, 이거 진짜 로스타크 5년 하면서 느껴보던 새로운 낭만이에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헤드 잡는 것만 내가 연습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초승달님, 마자잉님, 우리 월 호드까기 인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라카 있었을 때 기분 어땠어? 아니, 그냥 진짜 개놀랬어. 잠깐만 있어봐. 에이, 와, 시내 피카 끼는 거 봐. 덤파다. 이 게임은 루파였다. 자, 오늘 이렇게 커세어 다크스타 마우스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존에 쓰던 제품과 크기와 중량이 비슷해서 그립감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좀 더 좋았던 이유는 바닥 마찰이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컨트롤 하기가 좀 더 좋았고 클릭감도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번에 처음 써본 이 무선 마우스. 이 무선 마우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선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이건 뭐 논내긴 한데 게임할 때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 LED 들어오는 거 요런 게 또 약간 감성 아닌가. 그냥 켜놔도 좀 이쁘다. 투라브레이크 하면서 엄청나게 마우스 클릭하면서 내구도가 박살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참에 한번 마우스를 바꿔볼 생각이시라면 이번에 커세어 다크스타 무선 게이밍 마우스 고려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